자,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반적인 형태의 수열들의 여러 가지 계산법들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고 또 극한이 발산하고 수렴하는지 판별하는 법들을 많이 배웠는데,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등비 수열이 어떻게 발산하고 어떻게 수렴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공비가 2인 수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2, 4, 8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 수열은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것도 없이 무한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수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가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첫째 항이 1이고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은 그림을 그려보면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2, 세 번째 항은 플러스 4,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경향이 이렇게 점점 무한진동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한진동 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결과값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비예요. 공비. 자, 첫 번째 수열은 R이 2였고 자, 두 번째 수열도 역시 첫째 항이 달라졌을 뿐 공비는 그대로였네요. 근데 공비는 그대로인데 첫째 항이 달라지니까 극한값이 어떻게 됐나요?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공비가 같다 하더라도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공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첫째 항이 달라졌을 때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걸 비교해보면 첫 번째 항은 똑같죠. 첫 번째 항은 1하고 1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비가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2가 됐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이처럼 첫째 항이 같다 하더라도 공비가 달라지니까 극한값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열을 통해서 무한 수열의 극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값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는 바로 첫째 항 A와 공비 R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 이렇게 쭉 나가는 수열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합니까? 3의 수렴이라고 하죠. 극한값이 수렴값이 3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의 수렴한다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3에 점점 가까워지는 케이스와 늘 3이 나오는 케이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3이기 때문에 수렴값이 3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엔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을 써볼 건데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 오시죠? 바로 0에 수렴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첫째 항 1이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역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8분의 1 하기 때문에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봐도 0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쪽에서 봐도 점점 0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라는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값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이 R의 n승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굉장히 일반적인 수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것도 이런 것들이었죠. AR의 n-1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R의 n승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째 항인 A가 R인 수열인 겁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수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의 내용에서 알았던
앞전의 내용에서 정리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값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는 바로 첫 번째 첫째 항과 두 번째는 공비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첫 항과 공비를 같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래 N승과 같이 생긴 이런 수열에서는 첫 항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래 범위를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작은 값들 아까 우리 공비가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셌죠. 어떻게 됐습니까? 0에 수렴했죠.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이 1이라는 건 첫째 항도 1이고 공비도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에 수렴하는 거죠. 마찬가지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우리는 그걸 유한진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R이 1보다 클 때는 첫째 항도 1보다 크고 R도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의 음수고 1보다 작은 음수고 공비도 같이 똑같이 음수면 무한진동의 형태로 나타내죠. 그래서 무한진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아래 n승이라는 수열에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분의 1이 뭐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정리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우리가 그걸 첫째 항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일반적인 수열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아래 n-1이다. 이 수열은 어디에 수렴하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발산하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째 항이 0일 때 이때는 공비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렴값이 0이 되는 거죠. 0에다가는 뭘 곱해도 0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A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는 아까처럼 총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첫째 항이 뭐든지 관계없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 R이 1일 때 잘 생각하세요. 1에 수렴하나요? 그렇지 않죠. 공비가 1이면 어디에 수렴합니까? 첫 항에 수렴하는 거죠. 첫 항에 수렴하는 거예요. 첫 항에. A의 의미는 A가 아니고 첫 항인 거예요. 첫 항.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숫자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진동하겠죠. 하지만 수열의 생김새에 따라서 R의 마이너스 1은 그때그때마다 대입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의 2N승이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지만 2N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치 1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수의 정확한 공비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꼭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분의 1이 0에 수렴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